오늘의 첫 번째 맛집 입맛을 올려주는 이열치열 명약 삼계탕이 기다립니다. 여름에도 삼계탕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 더위를 피하고 싶었어. 이열치열. 여름에는 삼계탕만한 게 없지요. 여러분 비주얼이 남다릅니다. 그간 봐왔던 삼계탕과는 좀 다른 비주얼이죠. 여기에 닭은 기름기를 제거해 담백의 감을 극대화시켰는데요. 국물도 굉장히 걸쭉하고요. 이 한약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 산삼 배양근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세요. 고사리도 이렇게 말리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게 봐봐 바짝 말려가지고 와. 녹두 찰밥과 찹쌀 누룽지로 고소한 맛을 살리고요. 단백질 업업. 전복도 푸짐하게 각종 한약재와 인삼까지. 그리고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 활용 점정은 산삼 배양근.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삼계탕은 이렇게 휘 휘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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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돌리다 보면 이렇게 봐봐 쏙쏙 쏙쏙쏙 뼈를 바르는 동안 우리 전복도 하나씩 또 먹어주고 이러다 보면 다 식는 거예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아유, 씹고 있는데 풀벌레 소리인지 새소리인지 너무 좋다. 음식을 먹는 건지 자연을 먹는 건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땀을 한 바가지 탁 흘리고 밖에 탁 나가면 이만큼 보양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름을 이기는 방법. 전복을 이렇게 딱 올려주고 오이지 하나 시원하게. 아우 진짜 진한데? 제가 먹어본 삼계탕의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입이 쫙쫙 지금 달라붙고 있는 게 뭔가 그 도가니탕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그 설렁탕을 먹었을 때의 끈적끈적한 그 콜라겐 느낌 있잖아요. 가마솥에서 뻘뻘뻘뻘 몇 시간 동안 끓던 그 닭발의 그 영양 같습니다. 삼계탕 육수는 100% 닭발로 우려내는데요. 이 가마솥에서 8시간 이상 푹 끓여낸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저 소리. 소리 너무 좋아요. 금방 한방 사우나 들어갔다 왔습니다. 너무 시원해. 역시 이열치열이야. 땀나고 있는데요? 한방 사우나 갔다 왔으니까 이제 냉탕 가야지. 냉면 먹으러 갑시다. 고고! 닭발 육수와 삼의 콜라보레이션!